이 영상을 눈뒤 시원하게 틀었더니 더 답답하게 만드는 친구들에게 애정을 담아 바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미 포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1mm의 차이라는 컨텐츠를 들고 왔는데요. 사실 메이크업이라는 게 굉장히 사소한 차이, 그한끗 차이로 메이크업이 촌스러워지고 더 더러워 보일 수 있고 더 엉성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뻔한 튜토리얼보다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1mm의 차이 컨텐츠로 보여드릴 주제는 뒤트임 메이크업 파헤치기입니다. 이렇게 뒤트임 메이크업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보다 보면 뒤트임 하겠다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진만 딸랑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낱낱이 아주 파헤치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고 시원하게 뒤트임 메이크업을 할수 있을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준비물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일단 다 죽어가는 요 아이 팔레트 하나랑 굉장히 깔끔하고 멀쩡한 아이 팔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얘도 곧 이렇게 시체가 될 예정이지만, 아무튼, 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아이섀도우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코랄색 아이라이너를 가지고 왔거든요. 유튜브 3년 하면서 뒤트임 메이크업 할때 빠지지 않던 녀석이에요. 아니구나, 3년이 아니구나, 1년 반이에요. 그리고 얘는 좀 붉은 로즈 브라운색 아이라이너거든요. 주요 준비물은 이렇게 가지고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뻔한 준비물이긴 하죠. 자,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대로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제이미 1번 선수 입장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제이미 2번 선수 입장해주세요. 네, 이렇게 제이미 A와 제이미 B 선수, 두 제이미 선수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이미 A 선수와 제이미 B 선수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느냐를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이미 준비됐니? 먼저 첫 번째로 두 선수 모두 다 베이스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주고 시작을 하겠죠? 눈두덩이 전체에 이렇게 칠해주도록 할 건데 뭔가 차이가 보이시나요? 아,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한번 보세요. 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단계부터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두 번째로 이제 미들 섀도우, 음영 섀도우를 발라줄 건데요. 두 선수 모두 다 뒤트임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눈두덩이 뒤쪽을 다 막아줄 거예요. 둘다 모두 눈 뒤를 막아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 눈을 뜨고 한번 보셔야 돼요. A 이놈이 잘하는지 B 요놈이 잘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보이시나요? 그리고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아이라이너 그릴 겁니다. 아이라이너 빨리빨리 그려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좀 있으면 광고 나올지도 모른단 말이죠. 빨리빨리 그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 아이라이너 부분에만 좀 힌트를 드리자면 A 선수는 눈 뒤를 완전히 메꾸면서 눈 뒤를 길게 빼고 있어요. 네, 맞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눈 뒤를 길게 빼줘야지 길이가 길어 보이는 건 맞잖아요. 뭐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B 선수 보시면은 살짝 띄어서 그려주고 있죠. 눈 전체를 다 메꾸는 게 아니라 눈 뒷부분은 조금 남겨두고 0.1에서 0.2mm 정도 띄어서 네, 그려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두 선수 모두 다 아이라인을 자기 방법대로 밑으로 내려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엔 눈뒤 삼각존 부분을 제대로 트어줄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코랄색 아이라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법대로 삼각존을 채워주고 있어요. 지금 B 선수가 지금 타임을 외쳤거든요. 추가적으로 할게 있나 봐요. B 선수 뭐죠? 보여주세요. B 선수는 지금 아이보리 컬러 섀도우로 눈 아래 끝 점막 부분에 칠해주고 있네요.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속눈썹을 둘다 붙여주고 있어요. 두 제이미 선수는 워낙 속눈썹이 빈약하고 대머리 독수리의 대머리 같은 속눈썹을 가지고 있어서 가짜 속눈썹을 붙여주고 있는데 속눈썹이 풍성하신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그냥 뷰러를 하시고 마스카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A 선수와 B 선수 둘다 모두 조금 속눈썹 붙이는 방법이 달라요. B 선수는 지금 로즈 브라운 컬러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로즈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눈 동공 밑에서부터 삼각존까지 일자로 쭉 라인을 한번더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B 선수는 새로 그려준 라인을 블렌딩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A 선수는 그대로 그냥 삼각존을 꽉꽉 메우고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제이미 A, 제이미 B 모두 아이 메이크업을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어떤 제이미가 더 뒤트임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한 것 같나요? 양쪽 생눈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던 메이크업은 제이미 B 선수의 아이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처음에 베이스 섀도우 발랐을 때도요, A 메이크업에서는 눈 앞과 끝 범위 안에서만 베이스 섀도우를 칠해줬고요, 제이미 B 선수가 했던 메이크업에서는 좀 더 영역을 눈썹 뼈까지 살짝살짝 넓혀가면서 블렌딩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베이스 섀도우를 깔아줄 때부터 눈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넓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 시면 내가 섀도우 칠하는 부분, 내가 아이라인 칠하는 부분, 바로 그 부분까지가 내 눈이니까 아무도 태클 걸지 마,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 뒤에 음영 줬잖아요. 아까 A 선수는 그냥 아예 그냥 눈 뒤를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냥 말 그대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섀도우 색깔이 좀 더 진하면 더 눈이 넓어 보이겠지라는 착각으로 B 선수보다 좀 더 진한 컬러를 선택해서 눈 뒤를 아예 그냥 막아버렸거든요. 여기서부터 미스인 거예요. B 선수 보시면은 베이스 섀도우 컬러보다 적당히 한두 톤 정도 낮은 컬러를 음영 섀도우 컬러로 선택해서 눈 뒤를 막아줬는데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막아준 게 아니라 이런 V자 모양 아시죠? 깜찍이 이모티콘. 요 모양으로 막아준 거예요. 눈 쌍꺼풀 라인 살짝 음영 주고 다시 앞으로 가져가면서 음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딱 요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음영 넣는 위치도 눈 끝에서 살짝 넘어가지고 영역을 넓게 가져가서 뒤쪽에서 음영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섀도우 영역부터 뒷부분의 위치를 넓혀준 거기 때문에 눈 뒤트임 효과를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라인을 그려줬잖아요. 점막을 채워준 건 똑같은데요. 제이미 A 선수는 눈 점막을 끝까지 그냥 채워버렸어요. 꼬리를 내릴 때도 두껍게 그냥 일자로 쭉 내려줬단 말이에요. 물론 아이라인 꼬리를 내릴 때 여러분들 눈 모양 그대로 쭉 빼야 되는 건 맞는 소리지만 저렇게 그냥 쭉 빼버리면 눈이 워낙 좀 답답하게 막혀 있으신 분들은 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꼬막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이라인을 두껍게 칠하시면 절대 안 돼요. 미 선수는 아이라인을 어떻게 그렸냐면 점막을 채워준 후에 눈끝 라인을 그려줄 때 살짝 공간을 띄어서 그려준 거 보이시나요? 눈 끝에서 라인을 빼준 게 아니라 눈이 끝나는 지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공간을 띄어서 눈꼬리를 그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꼬리를 그려줄 때도 A처럼 그냥 무작정 찍 내려준 게 아니라 살짝 내렸다가 끝을 샥 올려줬어요. 모양으로 따지면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쇼. 그리고 다음은 제가 보여드렸던 코랄색 라이너가 드디어 나왔던 시간인데요. 이 컬러가 요런 컬러거든요. 아까 A와 B 선수 모두 다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잖아요. A 선수는 삼각존에 라이너를 그려주면 눈이 길어진다는 소리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점막에서부터 쭉쭉쭉쭉 삼각존을 그냥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눈 끝에 점막을 그냥 꽉 메워버리면 눈이 정말 답답해져요. 눈끝 점막 기준으로 한 0.1mm에서 2mm 이 사이는 절대 진한 음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이미 B가 했던 것처럼 눈끝 점막은 절대 건들지 않고 채우지도 않고요. 눈 동공에서부터 일자로 쭉 그어주는 편이에요. 일자도 아니고 사실 살짝 사선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요 아이라이너가 처음에 닿았던 부분이 제일 진해지고 중간 톤의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위로 살살살살 풀어주면서 그 위로 블렌딩을 해주며 삼각존을 채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속눈썹을 붙였을 때도 그냥 A 선수가 했던 것처럼 그냥 속눈썹이랑 바로 같은 위치에 붙여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라이너 그릴 때처럼 위치를 떼어줘가지고 그려준 아이라이너의 위치에 맞춰서 속눈썹을 붙여주시는 게 알맞습니다.
그리고 두 메이크업 모두 다 마지막에 삼각존에 좀 더 깊은 음영을 줬잖아요. A는 진해지면 더 커 보일 줄 알고 더 진한 고동색 섀도우로 더 진하게 메꿔버렸어요. 이렇게 해주면 정말 아무튼 답답한 메이크업이 될 수 있어요. 아이라인 그려준 요 일자 부분이 제일 진하게 그려지도록 요 부분에만 살짝 라인감을 더 강조해주시면 좋아요. 음영은 이미 삼각존에 많이 들어온 상태니까 섀도우로 음영을 넣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일자로 그려준 요 라인을 살려주는 느낌? 이렇게 아예 그냥 라이너로 쫙 강조를 해준 다음에 선명해진 라인감의 그 부자연스러움을 섀도우들로 좀 블렌딩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디트임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메이크업 한 끗 차이인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 1mm의 차이 컨텐츠는 끝이 났고요. 다음 1mm의 차이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메이크업의 차이점은 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좀 스포를 하자면 립...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저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